안녕하세요. CIGPTV입니다. 오늘은 동생이 베이비 케이스에 간다고 조인하래요. 지민이네 패거리가 오닉스 단체로 가는 날이라 동생 만나고 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초딩도 아닌데 어디를 가든지 꼭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요. 항상 남자끼리 클럽을 갈 때는 왠지 마음이 설레입니다. 앞에 카드가 있지만 태국은 벤치 같은 거 없어요. 신분증 나이가 쪽팔리지만 검사를 받고 들어갑니다. 전 이미 늙어 보이는데 왜 꼭 신분증 나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입구에서 동생을 기다리는데 물이 작살이에요. 요즘 이곳이 제일 핫하더니 정말 핫한 것 같아요. 애기 얼굴들 많아서 클럽 이름이 베이비 페이스인가 봐요. 클럽에 입장을 하며 안구를 돌려 수질 체크를 해요. 여기도 이쁘니 저기도 이쁘니 저기도 이쁘니 이쁘니 천지예요. 부족된 몸이지만 왠지 설레이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신이나 술잔을 들어 마구 축하를 던지며 건배를 해요.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열심히 이쁜이들에게 멘트도 날리고 싶지만 어디선가 누가 날 감시할 것 같아요. 갑자기 지민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 무서워요.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나 흘렀어요. 왜 남자들끼리 클럽에 가면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문자가 와요. 집 앞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왜 꼭 데리러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쁜이들을 버리고 지민이한테 가려니 체력도 기분도 다 떨어져요.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집에가 잠이나 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베이페이스 원정은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짜증이 솟구치지만 이쁜이들을 놔두고 택시 타고 오닉스로 갑니다. 입구에서 만나자마자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해요. 친구들 있는데 오늘 스타일이 왜 그리냐? 바지는 왜 이걸 입었냐? 티셔츠 색깔이 마취가 안 된다. 머리는 왜 왁스도 안 했냐 등등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져요. 도대체 클럽에 놀러 온 건지 연예인 시험장에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젠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왕짜증이 밀려와요. 오닉스 이름을 올드페이스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도 못나니 저기도 못나니 못나니 천지예요. 다시 베이비페이스 이쁜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요. 온 걸 후회하지만 잘못하면 새벽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나니 얌전히 지민이를 보자 해요. 지민이 가방도 들어주고 지민이 술도 대신 마셔주고 숙도 뿌려주고 지민이 친구들과 돌아가며 술도 마셔주고 돌아가며 이쁘다고 칭찬을 해줘야 해요. 꼭 접대 나온 기분이 들어요. 취했는데 빨리 집에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